네, 안녕하세요. 세빌러스의 박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볼파이톤 중에 가장 고가의 개체는 어떤 개체인지 뭐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이번에 저희 세빌러스에서 키우고 있는 친구 중에 한 마리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뭐긴말 필요 없이.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현재 다 커서 이제 메이팅 중인 친구고요. 몬수는 이제 많은 분들이 뭐볼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다 아실 텐데 열성목구고요. 이제 처음 발견된 거는 데이비드 그린에서 발견이 됐죠. 열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가지 비주얼을 갖는 친구로서는 2세를 만들 수 없고 최소 노멀 헷 몬순이 필요합니다. 이 친구는 이제 몬순 비주얼이고, 여기 있는 친구가 노멀 헷 몬순입니다. 이렇게 두 친구가 브리딩을 하면 확률적으로 노멀도 태어나고 몬순도 태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몬순은 지금 미국 기준으로 수컷은 한 18,000불 정도, 한 2만 불 정도 할 거고요. 이제 콤보, 당연히 이제 몬순에 또 다른 열성이 들어갔거나 우성이 들어가면 뭐 25,000불에서 3만 불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국에 들어오면은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정도의 모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독립된 싱글 모프 중에는 현존 한국에서는 가장 비싼 모프가 지금 보시는 몬순입니다. 지금 이 밑에 있는 친구도 외형은 노멀이지만 헷 몬순이기 때문에 사실 암성체고 가격은 한만불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략 이제 몬순이 나온 지 이제 한 벌써 정확한 거 저도 이제 봐야 되는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났거든요. 6년, 7년 정도 된것 같은데 아직도 사실 뭐 많이 없어요. 매물이 많이 없고 열성 모프다 보니까 굉장히 보기 드문 모프고 보시다시피 이제 강력한 패턴의 조합의 모프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열성인 이제 여러 가지 모프들이 있죠. 패턴, 색감 모프들, 뭐 클라운, 대고, 뭐 아잔틱, 라벤더, 울트라멜, 선셋 등 많은 브리더들이 지금 몬순에 앞다투어서 헷 작업을 시작을 했고 우성 작업 역시도 이제 막 시작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굉장히 기대되는 모프입니다. 내년부터 이제 패블러스에서도 본격적으로 몬순 해틀링들을 분양할 예정이고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컨텐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멋진 볼파이톤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고, 몬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